이러다 그냥 전국 수석 가면 어떡하지? 수능 만점 맞으면 할머니 곳에 딱 꺾이시겠지? 엄마 끊어. 야, 놀랬잖아. 비켜. 아, 야. 야, 쌍둥이. 니들 소식 들었지? 그래서 심통 부리는 거지? 아, 이게 진짜 돌았나. 아이, 기준아. 당근, 내가 수석했다는 게 배 아프겠지. 근데 암만 그래도 이따위로 행동하면 안 되지 않니? 아휴, 재수없어. 에? 나와. 재수... 야, 차규준! 예서야, 1등 축하해. 저 싸가지한테 전해. 내가 앞으로 쭉 재수없게 1등만 할 거라고. 지금 누구 보고 형편 없대? 아니, 그런 뜻이 아니라... 지금 말 다 했어요? 너 지금 하는 짓 봐봐. 이게 어른한테 할 태도니? 꼰대짓 하지 마시고요. 아줌마 때문에 독서토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? 대학 입시가 달렸다고요. 나 대학 떨어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? 넌 네 생각만 하는구나. 다른 애들은 안중에도 없니? 걔들도 다 대학 가려고 듣는다고요. 네가 뭔데 거기 껴? 네 따위가 뭔데? 내가 끼면 왜 안 되는데? 우주하고 난 이 캐슬 주민이야. 너하고 우린 근본부터가 달라. 유전자가 다르다고. 유전자? 너네 엄마 광미양이라며? 나도 다 들었어. 돼지 염통이나 팔던 집 딸이라고. 그 주제에 무슨 유전자 타령을 해? 이게 진짜, 씨.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아?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 딸 주제에 어디서 깝쳐. 미혼모? 입 조심해. 나도 아빠 있거든? 야. 너 진짜 죽고 싶어? 니 따위가 뭔데 내 뺨을 쳐? 니 따질 게 뭔데? 고마워요. 아, 밥값...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되죠? 예, 뭐... 그럼 다음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. 윤송아 선배님. 아... 그리고 제 이름은 최현승입니다. 최현승. 현승 씨? 네. 그거 되게 잘 어울리세요. 분명히 약속했다. 순수하게 도와주기만 하는 걸로. 왜요? 내가 약속 안 지킬까 봐 걱정돼요? 어. 그것도 아주 많이. 아유, 걱정 마요. 이걸로 진짜 선배 발목 안 잡을 거니까. 아, 근데 그것까진 장담 못하겠다. 선배가 나한테 진짜로 빠져버리는 거. 뭐? 그럼 너 나중에 나도 마음에 안 들면 막 반말하고 그러겠다. 그건 모르죠. 그래, 마음대로 해라. 하든지 말든지. 근데 너 내 앞에서 대놓고 그러면 진짜 가만 둘 줄 알아? 그래요. 송아야. 아이씨, 이게 진짜. 살짝 심쿵한 것 같은데. 아우, 진짜. 피하지도 않아? 저야 맞아도 좋죠, 선배인데. 자요. 드려요. 드리세요. 드리세요. 너 내가 못 때릴 줄 알았지. 왜? 왜 그래? 아, 맞아. 실은 아까 이지씨 선배 없다고 막 벽에 막 밀지. 커피 뽑다가 막 커피 잔. 거짓말. 진짜? 진짜 그랬어? 뭐 병원 가야 돼, 너? 아니, 아니요. 그 병원보단... 병원보다는? 나 좀 선배가 옆에 꼭 끼고 다녀요. 아,
안에서든 밖에서든. 싫어서요. 여기 선배 좋아하는 샌드위치, 여기는 선배가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밀크. 여기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? 뭐 티슈? 티슈 하자. 나 괜찮아. 일하는 건데 뭐. 야, 이젠 내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내 생각 딱 다 알고 남친된 보람이 있긴 한데요. 먹기나 해. 네. 야, 됐어. 그거 완전 잘못된 얘기고. 아니야. 누구야? 네가 은실이 좋다고 난리쳐서 장미꽃 100송이 샀던 거 기억나? 야, 아니야. 내가 무슨 진실 좋아했다 그래. 아니야, 됐어. 야, 좋아했잖아. 그래. 그지. 드라마 썼지 거의. 야, 니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내가 니들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어. 사실 걔가 나를 좋아했다고. 진실하다. 야, 웃기지 마. 애들아, 나 알지? 나 은실이 절친이었잖아. 쟤 아니야. 와, 은실이가 막 장우가 너무 쫓아다닌다고 막 골치가 아프다고 그랬었잖아. 그래. 니들 이럴 거야? 야, 지은씨 연락처 아는 사람 없지? 연락 좀 해봐. 이거 패스칭카 필요하다고 이거. 야, 이 새끼 또 은실이 연락처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그냥. 아유, 지금 그래, 야. 아닌데? 이번에 수현이가 너 좋아한대? 아이고, 됐어. 난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. 어? 야, 너네들도 그렇게 여자 그렇게 계속 만나고 소문 듣는다 보면 너 대학도 못해 가지고 뭐, 안 그래도 공부도 못 하고. 미안. 여자분이야? 내가? 관심 없다면 여자 같은 거? 어, 나 관심 없어. 여자. 와. 와,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? 어. 나는 해촌고등학교 전교회장 이장우야. 알아. 너 이장우. 어, 나 알아? 신장미네. 너는 되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가 봐. 그치? 어, 맞아. 근데 어떡해? 나 방금 점심시간에 백경 선배한테 고백받았잖아. 받아들였잖아. 어? 미안. 타이밍이 안 맞았네. 타이밍이? 근데 이건 뭐야? 어,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나 읽어봐도 돼? 안 되지. 왜? 그거 왜? 아, 가져가지 마. 의자 다시 내려놔. 왜? 고마워. 너 거 아니라. 그거 왜? 내려놔, 다시 빨리. 네, 거절할게. 난 거절. 어? 얘들아, 난 거절한 거야. 은실아, 그 편지, 은실아, 편지 줘, 다시. 은실아. 야, 니들 언제 왔어, 니네? 대망의 타보는 말이다. 아, 여기 있는데, 형사. 어, 저기 있다. 저기. 이거는, 에이. 좀 무서운데? 그치. 나도 쟤는 무서워. 근데 쟤가 타번이야, 오영우. 어, 쟤도 서울에서 나갔어. 오자마자 타번을 먹으셨지. 뭐 부모님이 뭐라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끝장나게 잘생겼죠. 내가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.
내 번호 저장하라고. 나 휴대폰 없는데. 뭐? 근데 진짜 이거 주려고 온 건 아니지? 맞는데. 응? 그거 주려고 온 거야? 이거 주려고? 너는 그대로다 목현. 응? 나도 그대로인데. 나 역시 전부 다 그대로라고. 그대로라니 뭐가? 마음이. 갈게. 생각해보고 연락해.